우리는 전래동화를 이거 낼게요. 오늘의 전래는 이거입니다. 꽝에 불이 붙어진 이유. 이거 드릴게요. 꽝에 불이 붙어진 이유. 평화로운 숲속마을에 토끼와 꽝 비둘기 돼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된 오세상은 눈 속에 묻히자 숲속 친구들이 먹을 것을 찾아 헤매 다녔습니다. 예른데 신나게 놀며 외눈을 뿜었던 꽝은 다른 친구보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꽝은 자신과 처지가 비슷하다고 생각한 토끼를 찾아갔습니다. 토끼라, 어디로 가면 먹을 게 많이 있니? 산밑 들쥐 집은 창고에 양식이 가득 쌓여 있지? 그 더러운 못생긴 들쥐여서 무슨 재주로 양식이 가득 쌓아 놓았는 거야?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해서 모아 놓았지? 너처럼 매일 놀기만 했으려고? 말이 기분이 상한 꽝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집에서는 새끼들이 배가 고프다고 울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대치는 가서 양식이 달라고 해야지. 꽝은 잔뜩 거들떠는 피우며 돼지에게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돼지야, 고양이 밥 돼지야, 내 큰딸 오라라. 꽝집이 오셨다. 방에서 하루를 째고 있던 돼지가 부대끼니 들고 화가 되며 말했어요. 지금 나를 보는 놈이 누구야? 돼지, 너는 끝까지 먹는 재료구나. 내게 먹을 것이 필요하니 어서 양식을 내놓아라. 꽝의 말에 단단히 화가 난 돼지는 들고 있던 부채깽이로 꽝의 뺨을 때렸어요. 그 후로 지금까지 꽝의 뺨이 붙어진 것이었지요. 꽝은 빨갛게 된 뺨을 감싸주고 토끼를 찾아가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꽝의 이야기를 듣는 토끼가 비둘기한테 깜짝 놀려갔습니다. 토끼의 이야기를 다 듣는 비둘기는 돼지를 찾아갔지요. 돼지야, 내가 양식을 가지러 왔다. 어디 양식을 가지고 이리 나오라. 돼지가 말했어요. 아니, 비둘기가 말했어요. 이번에도 화가 난 돼지는 비둘기 머리를 딱 쳤어요. 비둘기의 머리가 멍든 것처럼 파란 것은 그때 돼지에게 얻어받은 자국이랍니다. 이번에는 토끼가 돼지를 찾아가 곤성한 목소리를 돼지에게 불렀어요. 돼지님, 저 토끼예요. 양식이 모자라 아이들이 배가 고프하고 울고 있답니다. 양식이 나눠주시면 제가 가래 꼭 갚아드릴게요. 토끼 완전 예의 바르다요. 와, 근데 이거 이나오 좀 이상한데?
같아요. 당근이랑 좀 맛있겠군요. 옛날에 가을이 꼭다 받을게요. 네, 그러세요. 저희 집에는 양식이 많으니 제가 실어다 드리죠. 토끼의 예의 바른 열시간 행동 때문에 겨울이 배부르지 않게 잘 보낼 수 있었답니다. 오늘은 전래동화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했네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